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자연치료법. 대장염으로도 알려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에 대한 공격, 염증 유발, 심한 고통, 심지어는 출혈까지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악성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우리 몸의 기관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는 특정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고 위에 말했던 증상들을 악화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특별한 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 이 음식들은 내장이 더 잘 기능하도록 해줄 것이고 불편함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콜릿. 말린 카카오 씨앗에서 추출한 초콜릿은 소화기 시스템과 신경 시스템을 자극하여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장 경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곡식과 콩. 이 그룹은 콩, 완두콩, 흰 파스타, 렌틸, 병아리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높은 철분과 불용성 섬유질 함유량 때문에 이 음식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변비와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유제품. 유제품은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소화기 시스템에게는 주적 중의 하나이다. 적당 함유량이 높다는 점에서 위와 다른 유제품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이 소화시키기가 어렵다. 감귤류 과일. 특히 레몬, 오렌지, 귤을 말한다. 이 과일들의 영향이 다른 음식에 비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과일들의 주스를 마시는 것도 피하라고 권한다. 지방. 저희가 지방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튀긴 음식을 말한다. 그리고 유제품 항목에서 우유를 이미 언급했지만 우유는 꿀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장이 흡수하기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칼륨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바나나는 좋은 대장 기능을 가장 방해하는 음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변비를 유발해서 배변하기 힘들게 만들며 많은 경우 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존제가 들어간 음식. 보존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가공 음식, 캔 음식, 병주스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열대에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있기 위해서 많은 양의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첨가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큰 불편함을 유발한다. 술. 술이 과민성 대장의 가장 큰 주적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술은 위장을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다음 음료를 마시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와인, 맥주, 럼주, 위스키, 기타 다른 술. 술은 이 증후군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탄산 음료. 탄산 음료는 탄산이 위장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음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이런 제품들을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페인. 이번 그룹은 단순히 커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까지 포함한다. 이 음료는 높은 카페인 함량을 보이는 반면 다른 어떤 영양분도 없으며 변비와 빠른 수분 손실을 일으킨다. 명심해야 할 것들. 이 리스트가 길어 보이고 삶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판정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리스트 덕분에 식단을 적절하게 개선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서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위하여 특정 음식에 영향을 중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도 새로 얻고 있다. 한 가지 명확한 예로 이제 젖당이 없어 소장이 훨씬 편하게 우유를 흡수할 수 있는 무젖당 우유를 슈퍼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 정보들과 다른 획기적인 음식 준비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